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주택거래사 민법 기출문제 강의거든요. 우리 주택거래사 민법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올 만한 부분이 정해져 있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의 기출문제를 조금씩 조금씩 변형을 해가지고 출제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주택거래사 시험에서 민법에 대해서 고득점을 맞으시려면 일단 기출문제를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 하면 너무 오래된 것들, 뭐 10년 된 거, 뭐 9년 된 거, 그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출제 경향이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5년에서 한 6년,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면 충분히 민법에 대해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주택거래사 민법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자, 맨 처음에 이제 우리 민법의 의의가 나오잖아요. 민법의 의의에서 민법이 무엇이냐 이런 건 출제하진 않아요. 근데 뭐가 출제가 되냐면 민법의 법원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고 쉬운 부분이지만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먼저 정의를 좀 해보죠. 일단 민법의 법원이라는 말은 민법의 존재 형식이란 얘기인데, 일단 우리 민법 1조가 규정을 두고 있죠.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민법은 법률, 관습법, 조리의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민법의 법원으로서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물론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과 규칙이라 하더라도 민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민법의 법원이 될수 있거든요. 따라서 명령, 규칙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지방자치법규 같은 경우에 조례라고 보통 부르죠. 지방자치법규 같은 경우에도 그 내용이 민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국제법이나 국제관습법, 국제조약도 그것이 민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헌법이 어떤 규정이 되냐면 국제법이나 국제조약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국제법이나 국제조약이 민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법률과 같이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원은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의 존재 형식이 될수 없다는 거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관습법도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관습법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보죠. 자, 관습법이라는 건 뭐냐면, 오랜 관행이 있었어요. 오랜 관행이 있었는데, 이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이것을 법과 동일시하기 시작했거든요. 법처럼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걸 우리가 법적 확신이라고 하고, 이런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이제 이 오랜 관행은 뭐가 되는 거죠? 관습법이 되는 거죠. 따라서 관습법이란 오랜 관행에 법적 확신이 부여된 것이 관습법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자, 그러면 단순한 오랜 관행은 뭐냐? 이거 우리가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을 구별해 보자고요. 자, 관습법은 오랜 관행에다가 법적 확신이 부여된 것이 관습법이고, 관습법도 결국 뭐임을 알수 있죠? 법임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단순한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따라서 관습법은 민법의 존재 형식으로서 민법의 법원으로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쓰인다, 적용이 되게 되고요. 이에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니까 민법의 존재 형식, 법원이 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어떠한 문제를, 민사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 쓰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로 쓰이느냐? 요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에, 다른 말로 하면 의사표시 해석에 기준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법률행위 해석은 결국 의사표시 해석을 말하고,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에 기준이 된다는 말은 사실인 관습은 의사표시 해석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다른 용도는 쓰이진 않아요. 그 다음에 관습법도 법이거든요. 자, 우리가 재판을 할때두 가지를 전제로 해서 재판을 하게 돼요. 첫째, 판사는 모든 법은 다 안다는 전제. 두 번째, 판사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관습법도 법이라는 말은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는 관습법에 대해서는 주장하거나 입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법원이 지가 알아서 직권으로 조사해서 관습법을 적용해 주게 되고요. 이에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라는 말은 판사가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니까, 사실인 관습은 재판에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주장하거나 입증을 해야 법원이 고려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외를 기억하시면 객관식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원칙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도 민법의 법원이 되는데, 조리라는 것은 원래 사물의 기본 법칙, 이런 의미지만 여기서 그냥 사회 통념, 거래 관념, 더 쉬운 말은 상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판사는 먼저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법률이 없으면 이제는 관습법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나는 재판을 못 해주겠다라고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법률도 없고 관습법도 없다면 그때는 마지막으로 상식에 부합하게 판단해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조리도 민법의 법원이 될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물권법에 나와야 될 내용인데 시험 문제 같이 나오는데 뭐냐면 물권 법정주의죠. 자, 물권 법정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물권 법정주의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뭐냐? 법률과 관습법이거든요. 따라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물권 법정주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 정한다는 말은 물권법의 법원, 물권법의 존재 형식은 법률과 관습법 두 가지가 됨을 주의하시고, 물권법의 법원으로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죠. 실제로 은근히 시험에 꼬박꼬박 나오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일단 1번. 민사에 관한 대법원 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도 민법의 법원이 되죠. 2번, 민법의 법원으로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을 의미한다. X가 되네요. 국회에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도 포함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죠. 3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국제법이죠.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맞는 지문이네요. 5번,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가 한다. 민법 일체 그대로 얘기죠. 따라서 민법은 법률, 관습법, 조리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민법의 법원은 법률, 관습법, 조리가 되는 거죠. 1번 문제는 2번이 답이네요. 어렵지 않죠? 이 부분은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죠. 2번입니다.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관습법이란 뭐냐?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 오랜 관행이죠. 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구조 및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 다시 말하면 오랜 관행이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관습법이 되는 거니까 1번은 맞는 집이네요. 2번, 관습법에 의해 창설된 물건도 인정된다. 이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관습법에 의해서 물건이나 물권도 인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사회적 가치관의 변천으로 인하여 관습법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어요. 실제로 아무리 관습법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법인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고요.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 헌법에 위반한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뭐할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관습법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네요. 4번입니다.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 다시 말하면 사실인 관행은 오랜 관행이고 법이 아닌 거죠.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한다. 여기서 의사를 보충한다는 말은 해석, 의사표시 해석의 기준으로 쓰인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관습법과 구별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없는 한 법원은 관습법을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X. 관습법도 법이므로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고 5번이 답이 되네요. 3번입니다. 민법상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 규칙도 포함된다. 맞죠? 다시 말하면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도 포함합니다. 2번. 관습법은 당사자 그 존재를 주장 입증하여야만 법원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X죠. 보시면 지문이 반복되는 걸 느껴지시죠? 다시 한번요. 관습법도 법이다. 따라서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므로 관습법은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 정하게 되니까요. 4번.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맞죠? 사실인 관습은 단순한 오랜 관행으로서 뭐가 아닙니까?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니까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이에요. 국제 조약이죠. 자, 국제 조약도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수 있는데, 물론 국제 물품 매매 계약, 매매는 뭐죠? 민사에 관한 것이니까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5번,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에서 2번이 답이 됩니다. 4번입니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네요. 1번.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것이 적용될 시점에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은 반사회적이라는 얘기고요. 헌법에 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관습법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질서와 부합하지 않도록 효력이 인정된다. X가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자, 이번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 뒤에 나올 내용인데요. 자, 우리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가지 분쟁에 대해서 특별법에도 규정이 있고 일반법에도 규정이 있으면 무엇을 적용하게 되냐면 특별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해요. 따라서 법률 간에, 법 간에 우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상법에 대해서 민법은 일반법이죠. 상법은 뭐죠?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상법에도 규정이 있고 민법에도 규정이 있다면 민법에 비해서 상법이 우선하는 거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근데 상법에도 뭐가 있겠습니까? 상관습법이 있겠죠. 이러한 상관습법은 민법에 대해서 우선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법 간의 순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상법이 가장 우선하고, 그 다음에 뭐죠? 상관습법, 그 다음에 뭐죠? 민법, 그 다음에 민사에 관한 뭐가 되겠습니까? 관습법이 되겠죠. 따라서 민법보다 뭐가 더 우선합니까? 상관습법이 우선하게 됨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보죠. 자,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 관계에서는 민법이 상관습법에 우선한다. X죠. 오히려 상관습법이 민법에 대해서 우선하기 때문에 2번은 X가 됩니다. 3번.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의의를 확정할 수 없다. X죠. 관습법도 법이므로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한다.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죠. 하도 반복되니까 입이 아프네요. 4번. 사실인 관습이 강행 규정에 관한 것이더라도 강행 규정에서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했어요. 그러면 법에서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을 했다면 이제는 이 관습에 따라서 그 사건을 해결하겠죠. 따라서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라면 그 관습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 효력이 부여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법에서 관습에 따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면, 법에서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다면 이제 이 사실인 관습이 법인 것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실제 우리 시험법 및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지역권에서 나오는 특수지역권이라는 거거든요. 이 특수지역권에 관한 민법 규정을 보게 되면 관습에 의한다. 관습이 없으면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요 지역권에 관한 민법 규정에서 무엇에 의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습니까? 관습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면 그때는 관습이 마치 법처럼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X죠.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인 거죠. 자, 5번입니다. 법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걸 찾네요. 2018년도 문제네요. 1번.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 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맞죠? 그러니까 명령은 법원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실제로 이 긴급 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2번.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한다.
민법 1조 내용 그대로죠? 맞네요. 3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X죠. 국제법규나 국제조약도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네요. 4번.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5번. 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됐어요? 헌법에 반해요? 반사회적이. 그러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 관습법의 효력은 부정된다. 맞네요.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권리 관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권리 관한 문제가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 권리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뭘 좀 우리가 꼭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형성권이라는 걸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형성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우리가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권리가 형성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은 형성권이 아닌 거고요.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뭐가 되냐면 형성권이에요. 그러면 형성권이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으로 뭐 취소권, 추인권 또는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 행위에 대한 동의권 또는 뭐 해제권, 해직권, 상계권 이러한 권리들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형성권으로 불려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청구권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는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인 것들이 있어요. 아, 이거 하나 더 할게요. 예약 완결권도 형성권입니다. 자, 청구권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청구권이 아닌 형성권이 있는데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첫째, 각종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그 다음에 각종 증감 청구권도 형성권입니다. 증액을 청구하든 감액을 청구하든 각종 증감 청구권으로 뭐가 되죠? 형성권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각종 소멸 청구권 각종 소멸 청구권들도 일반적으로 뭐가 되죠? 형성권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매수 청구권, 증감 청구권, 소멸 청구권들은 청구권이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는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형성권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 우리가 소멸시효에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채권과 용익물권 두 가지만 소멸시효에 걸리거든요. 그러면 형성권은 채권도 아니고 용익물권도 아니니까 뭐에 걸리지 않냐면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아요. 다만 따로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척기간이라고 하죠. 따라서 형성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형성권 행사기간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제척기간이라고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풀어보죠. 권리를 작용 또는 효력에 의해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거죠. 1번, 상계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니까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에요. 2번,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각종 매수청구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니까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에요. 3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 말 그대로 청구권이기 때문에 형성권이 아니고요. 4번,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말 그대로 먼저 항변권이에요. 형성권이 아닌 거죠. 5번, 계약 해제권,
채무 불이행이 있어서 계약을 해제할 때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니까 형성권이고요. 옳은 것은 몇 번이 되는 거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사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각종 매수 청구권은 다 뭐죠? 형성권이니까. 1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맞는 지문이래. 2번, 채권자 취소권. 취소권은 형성권이죠. 근데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취소는 원칙적으로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라든 상관은 없는데, 다만 채권자 취소권만은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해야 되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 취소권은 소로서만, 소송으로서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청구권은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으로부터 생긴다.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은 우리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니까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하자담보책임이 기한 토지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자 이거는 뭐냐면 채권이에요. 채권. 따라서 우리가 채권, 소멸시효 원리는 권리는 채권과 용익물권이죠. 따라서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뭐에 걸리냐면 소멸시효에 걸려요. 다만 우리가 매매에서 공부하겠지만 이 하자담보책임에서는 특별히 제척기간을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뭐 1년이나 6개월은 자세히 뒤에서 배웁니다. 근데 이거는 그럼 결국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에도 걸리고 제척기간이라는 행사기간도 같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당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림으로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민법 별도로 행사기간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 기간은 뭐가 되죠? 제척기간인 거죠. 그러면 이러한 채권은 소멸시효에도 걸리고 제척기간에 걸리고 두 가지 기간이 다 적용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권리가 아니라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면 항변권이란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막는 권리가 항변권이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각종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니까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맞네요. 2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의 의한 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맞죠? 이게 뭐죠? 물권 법정주의죠. 3번,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예방적 구제수단. 뭐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저의 나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철역 앞에서 배포한대요. 저의 인격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배포하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한 것만은 부족하잖아요. 그럼 법원에다 어떻게 해요?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달라고, 배포 금지를, 배포를 금지해 줄 것을 명령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 청구권이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종속된 권리의 효력이 미친다. 맞는 질문. 이걸 우리가 보통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주된 권리가 있어야 종된 권리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주된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종된 권리도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4번,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종속된 권리의 그 효력이 미친다.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저당권은 반드시 한 필지 토지해야 돼요. 한 필지 토지, 한 동의 건물이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토지 일부의 저당권 설정할 수 없고요. 한 동의 건물의 일부의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당권은 한 필지 토지의 일부에도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는 한 필지 토지 한 동의 건물에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강의 때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가지고 신의 성실의 원칙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